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기업금융과 M&A 강의를 담당하는 이미연 교수입니다. 첫 만남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많이 아쉽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기업금융과 M&A 강좌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고 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노멀이란 용어가 등장하는가 봅니다. 외국 속담에 Every cloud has its silver lining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대신 나름의 장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불편한 점에 집중해서 불평을 하기보다는 장점들을 찾아 최대한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정해진 시간에 강의실에 모여 강의를 듣는 것은 물론 그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어떤 집단이든 각 개인별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의는 그 집단의 중간층에 맞춰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뻔히 아는 얘기라 지루한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현장 강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영상 강의라면 다르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들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수업에서 다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수준과 필요에 맞추어 이 동영상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는 내용이라면 그 부분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반복 청취하시고요. 강의 자료는 PPT 파일로 만들어서 별도로 YS에게 올려드릴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강의를 듣는 것이 더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글로 읽는 것이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로 읽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분들은 굳이 강의를 듣지 않고 PPT로 자습을 해도 좋습니다. 강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거나 또는 PPT에 있는 자료를 훑어보는 데 그치지 말고 관련 논문이나 기타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찾아 읽는 방법으로 심화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근육을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본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일단 각 수업 동영상 말미에 내가 몇 개의 간단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다면 기본적인 지식은 일단 장착이 된 것입니다. 만일 답하기 어렵다면 본인이 어려움을 느낀 부분들은 자료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동영상의 해당 부분을 다시 듣든지 해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금융의 본질에 대해서 the transfer of wealth across time, 즉 부의 시간적 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융의 본질을 이렇게 파악할 때 자본시장이란 오늘의 현금과 장래의 현금을 교환하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만일 우리에게 수입을 저장하거나 앞당겨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결국 사람들은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써버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편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만일 현재는 수입이 한 푼도 없지만 내년에 목돈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오늘은 굶주리고 미래에는 과식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나마 내년에 목돈이 들어올 때까지 살아남는다는 전제 하에서 과식이 가능한 거겠죠. 자본시장은 바로 이런 점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은 부를 시간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이런 경우 금년과 내년에 모두 적당하게 배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 자본시장이란 오늘의 현금과 장래의 현금을 교환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의 기본 원칙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내 손에 있는 현금이 앞으로 벌게 될 동액의 현금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 dollar today is worth more than a dollar tomorrow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Because the dollar today can be invested to start earning interest immediately.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은 그걸로 바로 수익이 창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현금과 현재 보유한 현금의 가치 차이는 결국 지금 당장 투자했을 때 그 미래 그 시점까지 얼마를 벌 수 있겠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결국 유사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률을 근거로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 자본의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of capital에 따라서 그 할인율이 정해지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현금과 교환될 수 있는 내일의 현금이란 오늘 지급되는 금액, 즉 원금에 이렇게 이제 할인율에 상응하는 추가 금액이 더해진 금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추가되는 차액이 결국 이자라는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니까 결국 이자율은 시장에서의 자본의 기회비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가 풍부한 시장에서는 이자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원칙은 A safe dollar is worth more than a risky one. 그러니까 위험한 데 투자된 자금보다는 안전한 곳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의 가치가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위험도가 높은 투자에 투자자를 유지하려면 결국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투자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자율이라는 것은 시장 위험이라는 객관적 요소와 차주 개인의 주관적 요소에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자본의 기회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마켓 엘레먼트는 객관적인 요소라서 동일 시장의 모든 차주는 동일한 시장 요소에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리스크 엘레먼트는 특정 차주나 자금 조달 행위에 따른 그 위험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주관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동일 시장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대주가 대출을 하더라도 그 차주의 상환 능력 내지는 그 투자되는 대상 행위의 위험도에 따라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차주의 상환 능력이라는 것은 신용등급과는 반비례하죠.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금융은 그 빈익빈 부익부에 기여해서 양극화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차주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란 현금의 시간 가치와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계산된 대가를 놓고 이제 그 대출 과정, 그 자금 조달 과정에서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대가보다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한다면 결국 계약의 다른 조건들을 통해서 대주가 부담하는 위험의 폭을 줄여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금융이라는 폭넓은 분야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업금융입니다. 자, 기업금융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corporate finance라고 하죠. 이제 corporate finance 내지는 기업금융이라는 이 용어는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범위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한 기업에는 물론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금융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비슷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결국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하는 그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이아그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그 원천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 그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자본금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제3자에서 빌려온 차입을 해서 조달하는 이제 부채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가 열심히 영업을 해서 벌어서 남긴 그 이윤이 있고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거를 이제 금융용어에서는 equity finance이라 그러고요. 빌려오는 것을 우리가 debt finance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아그림을 잘 보시면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라고 불리는 증권들입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금융상품은 그 에쿼티 파이낸싱을 통해서 조달하는 이 자본금으로서의 속성과 그리고 데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조달하는 그 차입금으로서의 속성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좀그 중간적인 형태의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증권, 하이브리드라는 금융상품이 이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 사용된 건요, 꽤 됐고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 금융시장에서 좀더그 다양한 종류의 하이브리드 인스트루먼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인스트루먼트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실 부채와 자본금, 데트와 에쿼티 간의 그 경계선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불분명해지고 있죠. 그런데 자, 법적으로는 그 법률적인 관계는 데트와 에쿼티는 전혀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그 금융 규제 법 체계에서의 그 데트와 에쿼티의 취급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중간 영역의 그 하이브리드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해서 종전의 그 이분법적인 규제 체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현대 금융 규제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하이브리드 인스트루먼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입니다. 자, 컨버터블 본드는 또 전환사채는 원래 사채로 발행되지만 전환권 행사를 기점으로 법적인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사실 성격이 변하는 것이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주식이든 사채든 하나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에 대한 규제는 다소 심플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파티시페이팅 론입니다. 파티시페이팅 론은 사실은 이제 부채의 주식적인 성격이 다소 가미된 거라고 보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차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대출이라면 그 정해진 이자를 받게 되죠. 물론 이자를 이제 플로팅 레이트로 해서 변동금리로 해서 이자율 자체가 변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대출의 경우에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원금 플러스 이자거든요. 근데 파티시페이팅 론은요, 그 정해진 이자에 더해서 그 차주의 그 업사이드 프로핏의 일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 프로핏 쉐어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거의 없죠.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론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다음에는 주식하고 파생상품이 결합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례에서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풋옵션을 보유하고 콜옵션을 발행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보면 분명히 주식을 들고 있고 또 이제 파생상품 갖고 있지만 실제 누리는 경제적 효과는 사실은 사채를 들고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금융계에서 옵션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 옵션을 법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면 이거는 매매 예약에 따라 부여되는 예약 완결권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특정일 또는 예약 만기 이전의 기간 중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확정된 물량의 기초 자산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 그러죠.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매수하거나 또는 매입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약 완결권을 보유하는 매매 예약. 이게 옵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 계약에 따라서 들고 있는 옵션이라는 건 결국 예약 완결권이 되는 거고요. 예약 완결권 보유자의 일방적인 예약 완결권 행사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되는 거죠.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콜옵션과 풋옵션. 콜옵션은 매수할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고요. 풋옵션은 매도할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옵션과 관련된 용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자, 즉 매매 예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옵션의 발행자라 그러고요. 영어로는 writer, grantor 또는 seller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옵션 발행자는 short position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반면에 옵션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즉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옵션의 보유자라고 하는데요. purchaser 또는 buyer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옵션 보유자의 포지션은 long position입니다. 옵션의 대상이 되는 특정 자산을 기초 자산, underlying property라고 하고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매매 가격, 그게 행사 가격인 거죠. exercise price 또는 strike price입니다. 옵션을 행사하는 방법은 미국식 옵션이냐 유럽식 옵션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식 옵션의 경우에는 옵션의 발행일 이후 만기일까지 기간 중에 언제든지 행사 가능하고요. 유럽식 옵션의 경우에는 그 옵션 기간 중에 약정된 행사일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발행된 옵션이 실제로 행사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그 행사 시점에 기초자산의 시가와 행사가격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사 시점에 기초자산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높다라고 하면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사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풋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행사하지 않겠죠. 만약에 기초자산의 시가가 그 시점 행사가격보다 낮다라고 하면 콜옵션 보유자는 살 이유가 없죠. 훨씬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굳이 콜옵션 행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옵션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사를 안 할 거고요. 반대로 풋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시가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풋옵션을 행사하겠죠. 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A는 S전자 주식 10주를 1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프리미엄 10만 원을 주고 비로부터 구입했고요. 행사일을 2017년 5월 1일로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10주를 1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콜옵션이니까 행사 가격은 주당 100만 원이 되겠죠. 주당 100만 원에 10주에 대해서 지금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A가 콜옵션 보유자가 되는 거고요. B는 콜옵션 발행자가 되겠죠. 2017년 5월 1일 주가는 주당 11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A는 당연히 콜옵션을 행사하지요. 그래서 콜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취득하고 당일에 만약에 매각한다 그러면 A의 이익은 90만 원이 생깁니다. 만약에 2017년 5월 1일 주가가 주당 95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A는 콜옵션 행사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A는 자기가 콜옵션을 살 때 지급했던 프리미엄 10만 원만큼만 손해보고 그냥 끝나는 게 되죠. 그래서 콜옵션 보유자는 그 주식이 올랐을 때 업사이드 프로핏은 누리지만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운사이드 리스크라는 건 결국 자기가 그 옵션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지출한 프리미엄 정도인 거죠.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콜옵션 보유자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업사이드 프로핏과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전부 주식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풋옵션은 어떻겠습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풋이 행사될 거고 주가가 올라가면 풋은 행사가 안 되니까 풋옵션 보유자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로부터 보호가 되죠. 대신에 발행자는 주가가 내려가면 비싼 가격으로 사줘야 하니까 풋옵션 라이터가 결국 주식의 그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부담한다고 하겠습니다. 풋옵션을 보유하고 콜옵션을 발행한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2017년 S사 주식 100주를 주당 8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00주에 대한 풋옵션을 매입을 했어요. 행사일은 2017년 12월 30일이고 행사가는 주당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00주에 대한 콜옵션을 발행했습니다. 행사가 2017년 12월 31일 행사가는 주당 100만 원으로 편의상 수수료는 무시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 주가가 120만 원 상승한 경우에는 A는 풋옵션은 포기하겠죠. 하지만 대신에 상대방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100주를 주당 100만 원에 매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A에게는 그냥 수익 2천만 원이 남고 끝나죠. 그렇죠? 그럼 A는 결국 80만 원에 산 주식을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자, 20만 원씩 해서 100주 하면 2천만 원의 수익이 남게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80만 원으로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A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풋옵션을 행사해서 보유 주식 100주를 주당 100만 원에 매각할 겁니다. 상대방은 콜옵션 행사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 역시 내가 80만 원에 산 주식을 100만 원에 팔았잖아요. 100주를. 그래서 수익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금 주식을 100주 들고 있으면서 풋옵션을 보유하고 콜옵션을 발행한 경우에는 결국은 원금 8천만 원짜리 그리고 수익률은 연 50%인 사채와 동일한 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사채 수익률이 50%씩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어쨌든 결국 고정 수익을 갖는다는 거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업사이드 그리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전부 부담을 해야 될 텐데 여기는 지금 수익률 50%로 그냥 고정을 해버리는. 그래서 사실은 그 일정한 이율의 그 사채를 가지고 있는 거랑 경제적 지위가 동일해진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식과 풋옵션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발행한 경우에 그 지위라는 것은 그 경제적인 손익만 가지고 따져본다 그러면 사실은 수익률이 고정된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경제적인 손익이 동일하다고 해서 과연 법적인 권리 의무가 동일합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자, 주식과 이렇게 파생상품을 결합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은 여전히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의결권이라는 것이 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면은 사실 의결권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결권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뭐 대주주라든지 대주주는 아니더라도 뭐 상당한 유의미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럼 이제 법적인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경우는 사실 주주와 사채라는 이분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권리 의무의 차이는 한 가지가 더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고잉 컨선으로 존재하는 한은 주주와 사채권자의 권리 차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업사이드의 프로핏을 누릴 수 있느냐, 다운사이드의 리스크를 부담하느냐, 아니면 고정적인 수익권을 누리느냐 하는 경제적인 손익 문제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회사가 어려움이 생겨서 만약에 정말 도산을 하게 된다. 그럼 그거는 이제 배당의 우선순위의 차이로 이어지거든요. 자, 회사가 만약에 이제 도산을 한다. 그래서 이제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결국은 잔여 재산을 가지고 분배가 일어나는데요. 그 분배할 때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이 다이아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가장 먼저 제일 상위권에서 담보 채권자들. 그리고 이제 법정 그 우선 채권자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들이 가져가고 남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무담보 채권자들이 가져갑니다. 이제 담보 채권자들은 이제 담보권을 집행해서 가져가고 담보권을 집행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아직도 덜 받은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무담보 채권으로 해서 이 무담보 채권자들하고 동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다 끝나고 나면 배당 우선주에게 먼저 지급을 하고요. 그러고도 남는 게 있으면 예, 이렇게 조금 보통주에게 배당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가 파산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 보통주한테까지는 올게 거의 없죠. 제가 이제 삼각형을 그리다 보니까 뭐라도 조금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파산 시에는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 투자한 돈을 한 푼도 못 견지게 되는 위험을 그대로 부담하는 거죠.